우와! 이 자식 구독을 안 눌러? 눌렀어요, 눌렀어요. 너도 안 눌렀잖아. 너는 눌렀냐? 세계 최대의 쇼쇼쇼! 신사 숙녀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 아, 신사예요? 아이 또 신사를 또 어떻게 알아보셔가지고. 아 근데 오늘은 또 어떤 걸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은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맹수지요. 호랑이 서커스입니다. 네, 서커스요. 아이 그렇습니다. 잘 훈련된 호랑이가 운동기구를 탈 겁니다. 에이 거짓말.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어떻게 말을 들어요? 자 그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오 나온다 나온다. 와 진짜 호랑이가 나왔잖아. 우와 근데 우와 운동기구 타는 거 봐. 우와 대박이잖아. 어때요? 완전 진짜죠? 이번에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네요. 우와 멋있는데. 아 근데 박사님 저거 말고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아 다른 거요? 다른 거는 아이 모르겠네. 뭐예요? 다른 걸 못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우 돈이 아깝다. 환불해달라. 빨리 환불해주세요. 엔 환불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대신에 오리 중입니다. 캉캉캉캉캉캉캉캉캉캉. 아이 뭐예요 이게? 아이 빨리 환불이나 해줘요. 춤추지 말고 언니. 아이 이것도 안 먹혀. 아이 그러면은 또 뭐하게요? 활변 강남 스타일. 오 활변 강남 스타일. 아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안해 안봐 환불해주지 말. 나 나갈래. 뭐 이상한 걸 보여줘. 잠깐만. 이 포스터 언제 보면 보면 볼수록 참 잘 만들었단 말이야. 아무튼 간에 빨리 가서 친구들한테 호랑이 쇼 아예 오리 쇼 봤다고 자랑해야겠다. 얘들아 이 빨리 보러 가라 그래야지. 오호라 이런 도시 한복판에 호랑이가 있단 말이지. 호랑이를 탈출시키면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되겠지. 생각만 해도 신나는구만. 아무튼 간에 빨리 호랑이를 탈출시키러 가야겠어. 호랑아 아빠 왔다. 이 귀여운 녀석 저번 공룡은 날 잡아먹었었지만 잘 훈련된 호랑이라면 그럴 걱정은 없겠지. 나오거라 호랑아 나와라. 아하하하 어때 바깥 공기. 왜 다가와 다가오지마. 주인을 알아보는 거니 너?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좋아 네 마음대로 날 뛰어먹어라. 헛들 어우 힘들어. 아 이렇게 할 거 없을 때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몸이 단련이 된다고요. 자 그럼 이번에 어떤 운동기구를 써볼까. 이거 좋겠다 이거. 아 내가 또 이런 거 하면 또 금방 힘이 엄청 세가지고 잘 들지.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 흐짜 와이 봉이 내 얼굴에 박혔어. 이 운동기구는 너무 무섭구만. 아유 로빈이 엄청 큰일 났어요. 아니 박사님 무슨 일이에요? 아 잠깐만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나 박사님한테 우리 집 안 알려줬는데. 다 아는 방법이 있지요. 아니 근데 왜 왔어요? 아니 글쎄요. 글쎄요. 호랑이가 아니 좀 떨어져 봐요. 아이 떨어졌어요. 아이 그 뜻이 아닌가? 아이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아이 글쎄 호랑이가 탈출했어요. 멋있. 또 탈출을 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네요. 아니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요. 이번에도 저 버리고 갈 거면은 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아니겠어요. 아 절대 안 도와줘. 누가 도와줘 아주 그냥. 아 잠깐만요. 아 왜요? 이번에는 당연히 안 버릴게요. 네. 알았어요 박사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박사님 이거 어디 가요? 어디 가긴요. 밖으로 나가야죠. 아니 밖으로 나가는데 왜 그쪽으로 가요? 이상한 사람 있네. 예,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좀만 기다려봐요. 어디 보자. 이쯤이 좋겠구만. 에이 뭐야 문은 왜 멀쩡한 문은 놔두고 창문은 왜 부숴요? 아이 멋있잖아요. 아이 빨리 내려가긴 하세요. 알았어요. 잠깐만 뭔가 박사님이 순간적으로 하늘을 나는 느낌이었는데. 나도 왜 안 날아.
아니, 박사님, 혹시 게임 모드예요? 아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알았어요. 빨리 차에 타세요. 하! 하! 자, 출발! 아, 근데 박사님, 아무래도 저번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렇고 이번 범인도 저번 범인이랑 똑같은 범인 같아요.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잠깐만요, 박사님! 이게 무슨 일이... 잠깐만... 시체들이 널렸어요! 아이, 세상에, 진짜네요! 어이, 그러면은 지금 벌써 도시로 도망쳤다는 소린데 이거 엄청 큰일이잖아요. 우와, 세상에, 완전 깔끔하게 앞유리를 완전 뜯어가버렸네. 박사님, 이제 어떡하지요? 빨리 말해봐요, 빨리. 뭔 일이냐고요? 완전 큰일인 거잖아요, 박사님. 좋아요, 사태가 사태인 만큼 비행기를 타고 도망친 호랑이를 찾아봅시다. 비행기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준비를 아주 깔쌈하게 잘해두셨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나갈 수 있게 제가 주차를 해놓을게요. 아이, 고마워요. 아, 자, 박사님 빨리 비행기 꺼내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오, 박사님이 드디어 쓸만한 발명품을 만드셨구만. 그럼요, 그럼요. 아이, 잠깐만, 내가 언제 쓸만한지 아는 걸 만들었어요? 아이, 항상 쓸모 있었죠. 그럼요. 아, 빨리 소환이나 해봐요, 비행기. 알았어요. 하자! 우와! 비행기 멋진데요! 우와, 대박이다! 아, 그럼 내가 먼저 갈게요! 우와, 멋진데요! 박사님! 아, 근데 박사님! 저는 어디 타요? 비행기 좌석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 로빈이나 안 타도 돼요! 왜? 왜요? 저는 도망갈 거거든요! 안녕! 우와, 박사님! 저렇게 날아가 버리시다니. 안 돼. 아이씨, 또 당했어, 또 당했어. 이제 어떡하지. 나 맨날 당해. 아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일단 호랑이를 찾아보자. 어디 보자. 호랑이가 갈 만한 곳이. 오, 잠깐만. 이거 호랑이 소리 아니야? 호랑이 소리. 이 근처에서 들리는 것 같단 말이야. 어딨지? 오, 잠깐만! 저 호랑이다, 호랑이! 호랑이가 아닌데, 이거? 친구들 안녕! 아이, 밥솥아, 내 이름은 토니! 아이, 토니가 왜 나와, 여기서! 친구가 호랑이를 찾길래! 잠깐만요! 그러면 호랑이가 어딘지 알아요? 오, 잠깐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저 높이 찍혀든 손! 호랑이는 높은 곳에 있군요! 저기 옥상에 있어요, 지금? 저 옥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곧 네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뜻이야. 아이,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나 본데 호랑이가 탈출했다고요, 호랑이가. 잠깐만, 이 사람도 호랑이잖아. 아니, 사람, 아니, 얘도 호랑이네. 어이, 뭐야, 사람이야, 호랑이야. 아무튼 간에 제가 어떻게 하늘로 가요? 죽지 않나요, 저는? 진짠데?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보라고요? 에이, 이렇게 뒤 돌아봐가지고 호랑이가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 내 손에 장을 치셔야겠네. 네. 어떻게 도망치지, 호랑씨? 그냥 지나가시. 쫓아오지 마, 호랑씨. 잠깐만, 호랑이가 왜 이렇게 느려? 호랑이 나 따라보시지. 아, 힘들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나 하나 빠져. 우와, 너도 음료수 마실래? 여기 음료수 먹어, 음료수. 따라오지 마. 뒤로 어떻게 잡지? 좋아, 그럼 박사님을 일단 찾는 방법밖에 없는데. 호랑씨, 미안해요, 미안해. 오지 마세요. 와, 보트, 오스피드 차. 호랑씨,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이 호랑이 녀석 차로 쳐버리겠다. 왜 자꾸 물리는 거야? 야야, 잠깐, 내가 잘못했어. 도망가. 어떻게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호랑이가 더 무섭냐?